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질문이 온게 있어서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비디오를 만듭니다. 질문이 뭐냐면 짧게 주셨어요.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고 책이나 인간 같은 거 추천 혹시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한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의미로 보면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시는 게좀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그냥 저의 어떤 짧은 경험을 가지고 토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테크니컬 아티스트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픽스 쪽을 많이 이야기하죠. 가령 뭐 영화 쪽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거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뭐그 캐릭터 리깅을 하고 애니메이션도 주고 라이팅도 주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뭐 렌더링도 하고 그다음에 뭐 포스트 프로덕션 하거나 뭐 FX 뭐 이펙트를 주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합쳐가지고 뭐 필름으로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경우로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단계, 그 프로시저 단계 안에서 가령 뭐 단순 반복적인 방법들을 뭐 코딩으로 뭐 마야라든지 맥스 같은 거 많이 쓰시겠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뭐 메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맥스스크립트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어떤 그 반복적인 작업들을 되게 줄여가지고 이제 코딩을 짜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도 될수 있겠고 특별히 뭐 텍스처 부분도 많이 쓰겠죠. 뭐 렌더링 걸고 텍스처 베이크 뜨고 그다음에 뭐 매핑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코딩으로 하면 굉장히 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코딩 많이 활용하고 또 캐릭터 쪽, 애니메이션 쪽 이쪽도 굉장히 많이 코딩을 쓸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 코딩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친다면 아무래도 그 툴을 익히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단순히 그런 경우는 사실 되게 퓨어하게 그 지오메트릭 코딩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도움이 되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 프로시저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시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시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 스텝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맥스라든지 마야, 기본적인 툴 같은 것들은 다를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그것들이 이제 실제 현업, 뭐 게임 쪽이면 게임, 뭐 로우 폴리곤 많이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하이 폴리곤을 쓰는 어떤 영화 쪽이라든지 아니면 매핑을 써가지고 뭔가를 한다던가 그런 현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예. 그래야지 내가 어느 부분을 옵티마이제이션 할지, 어느 부분을 코딩을 쓸지를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공부를 하신다고 친다면 그런 툴을 먼저 배우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런 툴들을 공부하다가 관심사가 생겨서 이제 테크니컬 아티스트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좀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기본이 안돼 있으면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을 먼저 어느 정도 감이 있는 상태에서 아 컴퓨팅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좀더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완전 하드코어하게 코딩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분들 많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쪽 가다 보면은 이제 그래픽스 전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죠. 물론 한계라기보다도 이제 포커스가 다른 거죠. 그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뭐, 프로세싱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걸 만든다던가, 아니면 요즘 유니티 많이 쓰죠? 유니티로도 인터랙티브한 어떤 그 디자인 같은 것들 할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 뭐, 아티스트 쪽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픈 프레임워크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가지고서 뭐, 프로젝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신다고 친다면 좀 코딩을 좀 공부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좀더 하드하게. 아무래도 맥스 스크립트나 뭐 메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 맥스라든지 마야의 그 플랫폼 위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 API를 잘 쓰는 게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뭐 오픈 프레임워크스라든지 물론 거기에도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긴 하죠. API도 있고. 하지만 좀더 로우한 그좀 로우 레벨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기본적인 어떤 것들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쿠킹하는 능력은 아무래도 디자인 쪽이라든지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쪽이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학원 책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서점 같은 데 가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뭐 메스크립트 혹은 맥스스크립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뭐 예를 들면 요즘은 또 많이 쓰는 게그 시네마 4D 같은 거 많이 쓰죠. 시네마 4D는 또 파이썬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네마 4D에 대한 파이썬 부분을 좀 다루는 부분들, 그런 책을 좀 공부하시면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학원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저는 학원을 사실 별로 추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은 뭐랄까요,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고 그걸 가르치시는 강사님들도 그 커리큘럼을 주로 이제 알죠. 저도 학원 강의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강사님들도 많이 아는데, 물론 다 모든 강사님이 그렇진 않죠. 실무에서 하시다가 자기의 노하우와 경험을 나누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한국 들어갔을 때도 제가 학원 같은 데 한번 쫙 다녀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업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난이도는 어떤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데 이게 과연 어느까지 뎁스인지 그냥 궁금해서 그냥 시간 그 강남 갔는데 할 일이 별로 없어서 학원이 보이더라고요. 들어가서 한번 가봤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뭐 그래픽스 쪽 렌더링, 그 코딩으로 하는 렌더링 말고 뭐그뭐 쉐이더 이런 거 이용해갖고 하는 렌더링 말고 그 그냥 뭐 3ds Max라든지 뭐 V-Ray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거를 하는 이제 코스들을 제가 몇개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완전 하드코어한 코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정말 되게 실력 있으신 강사님들이 하시는 학원들이라면 저가 봤을 때는 뭐 배울 게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특별히 학원 같은 경우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단기간에 어떤 그 정해진 커리큘럼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 스페셜라이즈가 되어 있겠지만 좀 되게 현업은 항상 그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제가 굉장히 지금 돌려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아무래도 그 부분만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은 잘 몰라. 학생들은 잘 모르겠죠.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 주니까 맞겠거니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런 게 있다. 근데 물론 학생들이 학원을 뭐몇 개월 다니면서 어치이브할 수 있는, 그 배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그 강사님들이 갖고 계시는 경험과 그 놀리지, 테크놀로지도 충분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경험,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이제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인데, 제 인터뷰 채널이 있잖아요. LA에 있으면서 알게 된 분이 한분 계시는데, 여러분 그 여름왕국 아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름왕국에 엘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컴퓨터 배경화면도 엘사 화면인데, 그 엘사의 그 스페셜 이펙트를 작업하시는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한번 되면 그분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그분 집에도 한번 몇번 놀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땐 좀 이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려놓긴 드려놨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그 줌으로 하니까, 요즘은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한번 인터넷으로 한 짧게 뭐 한두 시간 정도 그 디즈니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디즈니에서 이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별히 거기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테크니컬 아티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채널도 있거든요. 후디니를 가르치세요. 후디니 FX 쪽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그분을 모셔놓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뭐 디자인 하시거나 건축,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좀 비슷한 그 영역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한번 스케줄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테크니컬 아티스트도 어떻게 보면 뒤에 아티스트잖아요. 예,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뭔가를 만드는 거야.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코딩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활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쨌든 뭐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어쨌든 목표는 코딩을 공부하고, 그 코딩을 왜 공부하냐? 어떤 디자인을 위해서. 그 디자인은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어떤 그 방법론들을 이제 인스트럭션을 만들고 컴퓨터가 나의 일을 돕게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해 나가는 거죠. 때로는 내가 컴퓨터한테 물어보고 어떤 확률적인 것들을 디자인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고 우리는 다시 그 인스트럭션을 고치고 이렇게 코딩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뭔가 디자인한다는 방법으로 봤을 경우에는
뭐다 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되게 딱 집어가지고 그것만 딱 경험을 하면 뭐 그렇게 이거 외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다 같은 어떤 내용적인 측면을 갖추고 있고 모양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강조점이 다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확실하게 답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의 오피니언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주신 분 감사합니다.